앞으로 진행할 수업의 주요한 주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파트 1과 파트 2인데 파트 1에서는 서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.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봤던 뭐 패스트 서치라든가 브레드 퍼스트 서치라든가 딥 퍼스트 서치라든가 하는 알고리즘에 복습하는 셈치고 한 번씩 다시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고,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세티스팩션이라고 상당히 또 재미있는,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알고리즘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고, 그 Adversarial과 Uncertain Search는 이전에 다루었던 거죠.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던 Business라든가 Machine Learning Decision Theory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Natural Language와 Vision, Robotics Games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두 가지 합쳐진 거죠. 파트 1과 파트 2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,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수업이 다 있습니다. 내추럴 랭귀지 수업이 있고, 비전 수업이 있고, 로보틱스 수업이 있고, 게임즈 수업이 다 있으니까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, 강의 어떤 강의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하고,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, 그리고 난 뒤에 실제 팩맨을 코딩을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대략 200개 정도의 에피소드입니다.